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는 지난 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이 범행에 따라 이익을 본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며 따라서 이들을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 입건은 고발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건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도 입건했지만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입건은 성격이 다르다. 공수처의 재수사 의지가 담긴 것이다. 법원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물론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판결문 검색과 고발장 작성에 가담하는 등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한 범행이라는 개연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깊숙이 관여됐다는 새로운 정황들이 제기됐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2023년 10월 5일 손준성 검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첫 번째 고발장 전달 이전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부속실 신불관과 메신저로 대화를 한 기록이 있다며 이 같은 중요 문서는 윤 총장에게 대면 보고해서 컨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관련 정황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유시민이 해외로 출국한다, 조국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런 사실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보고했고 그게 검찰총장에게 직보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동수 전 부장은 휴일 윤 총장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손 검사가 만나서 걸어오는 장면을 목격했을 정도로 이들은 밀접한 관계라며 이 관계에서 가능한 공범 연결고리들이 밝혀지지 않으니 이 사건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갔으며 공수처는 특수한 경험칙 해석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서 특수한 경험칙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실행 나흘 전 손준성 검사장과 오찬을 함께했던 사실이 보도됐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날과 같은 날이다. 뉴스타파는 검찰총장 업무 추진비 지출 증빙 자료를 분석하면서 고발사주 범행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20년 3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서울 서초구 소재 한정식 집에서 오찬을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고발사주 하루 전이었던 2020년 4월 2일에는 권순정 대검 대변인과 오찬을 가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손준성과 오찬을 했던 3월 30일과 권순정과 오찬을 했던 4월 2일 사이에 나흘 동안 손준성, 한동훈, 권순정의 카톡방에서 130차례의 카톡방 대화가 이루어졌고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17회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고발사주를 앞두고 윤석열과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사이에 분주한 대화가 오갔던 것이다. 한동훈이 고발사주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파일 60장을 올린 것이 바로 이 카톡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됐던 2021년 9월 준비도 안 된 정치 공작이며 출처도 없는 괴문서라며 적반하장격으로 펄쩍 뛰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페이퍼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간에 작성자, 그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제보자였던 조성원 씨가 최초 보도 3주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의혹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고 조성원 씨와 박지원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는 셈이다.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양 펄펄 뛰었던 윤석열도 재판을 받은 피고인 신분이었던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면죄부를 줬던 한동훈도, 손준성에 대한 감찰과 김웅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도 손준성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은 단순히 검사가 고발장을 대신 써줬다는 차원의 사건이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구를 동원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 사건을 만들어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피의자로 엮어 얽어매고 이를 정치쟁점화하여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국기문란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법원의 판결과 일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과 그가 검찰총장 시절 내뱉었던 말에 따라 스스로 나서서 부패 범죄에 준하는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